가수 1호 이찬원은 화려한 무대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트로트 음악의 신성한 정신을 되살리는 사람입니다. 가수의 가장 순수한 정신은 청중에게 그의 열정과 사랑을 바칩니다. 이찬원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입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열정을 가지고 청중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찬원은 항상 어려움과 도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과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가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야심찬 활력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능가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찬원 근처에서는 노래 외에도 영화에 참여하고 팬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이날 가수 1호는 인스타에서 공유했습니다. 이찬원과 임영웅 사이는 한국 음악의 두 가지 귀중한 재능이다. 현재 임영웅은 한국에서 1위이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이찬원. 가수 1호는 트로트 음악의 신성한 정신을 되살리는 이찬원의 특별한 능력, 잊혀진 정신이었고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이찬원이 한 위대한 일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청중에게 그녀의 열정과 사랑을 바치는 가수의 가장 순수한 정신입니다.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상승하기 시작하고 서쪽에서 끝납니다. 이찬원은 달이 너무 밝지는 않지만 항상 큰 우주에 전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는 팬으로서 우리는 다차원적이고 정직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우상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일 방영된 TV 조선 러브콜센터는 이찬원과 박서진의 특별 트로트 전쟁에 끌렸다. 박서진은 경기 전에도 특별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의 100%로 노래한 흥분으로 이찬원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서박서진의 노래를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그는 박서진의 냉소를 부었다. 이찬원과의 대결이 끝났을 때 박서진을 이기기 위해 98점을 획득했다. 이것은 재밌는 대결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통해 이찬원의 재능은 날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폭풍오열의 녹화 중단. 이찬원 노래 못 부를 정도로 눈물. 이찬원의 성격과 삶의 성격이 완벽합니다. 수십억 달러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 명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다 친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듣자 폭풍오열을 터뜨렸다. 3일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토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와이들의 친구가 한 팀이 되어 귀에 곡을 선곡, 노래방 장수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틀, 칭, 소, 특집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들과 친구들의 기뻐, 진한 우정 이야기가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먹먹하게 만들었다는 후문. 제작진은 여섯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 듣자 모두 눈이 터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찬원은 자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의 이야기에 감정이 울컥 노래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찬원이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으로 인연을 맺은 형들에 대해 끈끈한 애정을 드러냈다. 2일 방송된 홍순아 학장에서 영탁, 장민호와 함께 울산 여행을 떠난 이찬원은 깜깜한 밤 해변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찬원은 난 정말 형들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들이 평생 우리랑 이 멤버 그대로 평생 함께 갔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형들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이찬원, 형들 없으면 난 못 살아남아. 이에 영탁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각자 활동하면서 수십억 준다고 하면 혼자 갈래?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할래? 난 우리 활동을 선택할 거다라고 말하자.
2,000원은 당연한 거다. 누가 수십, 수백억 또는 백지수표를 준다고 해도 개인 활동이 아닌 형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택할 것이다. 나 혼자 가면 난 못 살아남을 것 같다. 형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탄과 이찬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민호는 동생들에게 무척 고맙다. 내가 꼰대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마음을 더했다. 이날 울산 여행의 임영웅은 다른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임영웅은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영타, 이찬원, 장민호의 울산 여행을 보았다. 이찬원의 애정 고백에 임영웅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작진은 오랜 시간 무명 시기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여섯 사람을 위해 친구들의 진심이 가득한 응원을 전하는 순간마다 모두 오열을 쏟아내 급기야 녹화가 중단되는 사들을 맡기도 했다고 기뻐했다. 이들이 전하기에 뜨거운 우정 이야기는 어떤 사연에 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탁 친구로 나선 배우 박기영은 사랑의 콜센터에 완벽히 적응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 전망이다. 초반에는 쟁쟁한 가수분들 사이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눅된 모습을 보였던 박기영은 자신의 순서가 되자 180도 돌변해 가수 못지않은 대반전 노래 실력을 뽐닌다. 더불어 수풍까지 적극적으로 화영 여섯 사람과 함께 춤추며 즐기는 모습으로 충격적인 반전을 상상해 현장을 열기로 이끈다. 더욱이 영웅과 흥륜 싸움, 이찬원은 치열한 우정 싸움으로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지난 환상의 짝꿍 특집에서 평소 단짝이던 이찬원이 아닌 임영웅의 친구로 나와 맨 활약했던 흥륜 선이 이번 그 진 소 특집에서는 하는 것 끝나지 않는 삼각관계 속에서 세 사람의 뜨거운 우정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더불어 반전을 거듭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한 뜻이는 과연 누구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눈물 탓에 녹화 중단, 사랑의 콜센터, POP6가 각자의 친친들과 함께하는 신소 특집에서 감동적인 우정사를 공개하며 폭풍 우려를 터뜨렸다. 3일 방송된 23회에서는 TOP6와 친구 6가 한 팀이 되어 별곡을 선고 노래방 점수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신소 특집이 펼쳐진다. 영탁의 고향 동생인 배우 박기훈부터 1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오르는 김희재와 이모 서지호까지 각양각색 레전드 무대가 예고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TOP6와 친친들의 깊고 진한 우정 이야기로 인해 스튜디오가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현장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TOP6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가 친구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자 TOP6 모두 눈물샘이 터져버렸던 것. 특히 이찬원은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감정이 울컥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에 더해 친구들이 오랜 시간 무명 시기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TOP6를 위해 진심이 가득한 응원을 전하는 순간마다 TOP6는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모두 오열을 쏟아내 급기야 녹화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 TOP6와 친친들이 전하게 돼 뜨거운 우정 이야기는 어떤 사연일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탁 친구로 나선 배우 박기웅은 사랑의 콜센터에 완벽히 적응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초반에는 쟁쟁한 가수분들 사이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눅든 모습을 보였던 박기웅은 자신의 순서가 되자 180도 돌변해 가수 못지않은 대반전 노래 실력을 뽐내며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더불어 박기웅은 소풍까지 적극적으로 활용 TOP6와 함께 춤추며 즐기는 모습으로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해 현장을 열기로 이끌었다. 더욱이 임영웅과 황윤성, 이찬원은 치열한 우정 싸움으로 흥미를 돋웠다. 지난 환상의 짝꿍 특집에서 평소 단짝이던 이찬원이 아닌 임영웅의 친구로 나와 맹활약했던 황윤성이 이번 태신소 특집에서는 이찬원의 친구로 등장하는 것 끝나지 않는 삼각관계 속에서 세 사람의 뜨거운 우정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날지 더불어 반전을 거듭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한 대체는 과연 누구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TOP6와 친구들이 전해준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프론맨들의 우정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3회는 3일 밤 10시에 방송된다.